여름의 시작. 날은 해가 갈수록 더워진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 더운 여름을 보냈을까? 모시옷의 역사는 1500년 전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건지산에서 약초를 캐러 갔던 한 노인에 의해서 이제 모시가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이제 전설에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시의 시초가 되었다. 모시옷은 바람이 잘 통하고 감촉이 차가우면서 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조상들의 여름옷으로 인기였다.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한산모시짜기가 등재됨에 따라 점점 모시옷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 아, 다 아는 이야기에서 뭐한디야. 모시옷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는 많다. 하지만 왜 그 원료가 되는 모시풀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 것일까? 모시풀로 모시옷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지금부터 모시풀의 막 사용 설명서를 소개한다. 의외로 모시풀은 길가에서 막 자라는 그런 풀이 아니라 정말 귀한 풀이다. 동아시아가 주 원산지이지만 산성 땅에서는 자라지 않고 겨울에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재배가 힘들다. 그리고 매년 강우량 1000mm가 넘어야 한다. 이렇듯 모시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많은 수고와 땀과 열정, 노력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단지 옷의 원료로만 쓰이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모시풀은 당연히 잎과 뿌리, 줄기로 나누어진다. 줄기는 많이들 알겠지만 줄기에 속껍질을 발라내 그 섬유를 이용하여 실을 만들어 모시옷을 만든다. 모시풀 뿌리는 한방에서 약재로 이용되는데, 모시뿌리는 성질이 차거나 평하고 독이 없으며 지혈작용, 하혈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모시풀의 하이라이트이자 클라이막스는 바로 모시잎! 잎은 어떻게 쓰이는가? 모시풀 잎은 우유보다 많은 칼슘,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골다공증, 고혈압, 항암 효과, 노화 방지,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식이섬유소도 풍부해 고기와는 정말 최고의 궁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식이섬유소가 많다는 뜻은 다들 알잖아? 모시풀의 특산지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는 모시풀로 만든 먹거리가 엄청나게 많다. 모시잎차, 모시떡, 모시국수, 모시송편, 모시월병, 모시칼국수, 모시김치, 모시만두, 모시풀이 들어간 한산소국주까지. 아, 맛있겠다. 원래 모시 음식은 옷감을 만들고 남은 모시잎을 음식에 넣어 먹은 것이 유래가 되었는데, 최근 웰빙 문화가 정착된 이후 한산모시는 전반적인 식품산업에 많은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 게다가 칼슘이 풍부한 모시풀잎을 썼으니 어린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노약자의 뼈 보호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한산모시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네스코가 됐으니까 앞으로 많이 이제부터 이렇게 우리 한산모시를 찾아주시고 입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시풀은 여름에만 나는 풀로서 옛날 조상들의 여름 음식으로, 그리고 여름옷으로서 한산면 주민들과 우리나라의 의와 식을 책임진 고마운 식물이라 할 수 있다. 한산 모시옷도 물론 멋지고 중요하지만 여름을 나게 해주었던 고마운 풀, 한산 모시풀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